안녕하세요. 쉬자입니다. 오늘은 엄청난 바이크를 갖고 나왔습니다. 마운틴 E 바이크를 타게 되었습니다. 저번 주에 왔던 트레일을 이 바이크로 돌면 어느 정도일지 와 일주일 만에 트레일이 벌써 이렇게 우거졌어요.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모드는 이코 모드입니다. 생각보다 막 파워는 주지 않는데 이번에 사이즈도 저에 맞는 미디움 사이즈를 갖고 왔습니다. 우와, 훨씬 뭔가가 부드러운 감이 있네요. 와,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요. 이 모터가 살짝 도움을 줍니다. 좋네요. 저번 주에는 이 정도 왔을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. 지금도 이렇게 숨도 안 차고. 아, 예. 제 바이크를 보시면 이게 전원 버튼입니다. 지금 전원을 킨 상태고요. 이거를 한 3초 이상 눌러주시면 전원이 켜지거든요.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즈 로고가 있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. 이 스페셜라이즈 로고를 버튼을 누르면 슈퍼파워로 갑니다. 그리고 지금 가지고 이 바이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코 모드랑 트레일 모드, 그 다음에 슈퍼파워 모드가 있습니다. 네, 지금은 트레일 모드로 가고 있는데 진짜 저번주에 왔을 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할만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슈퍼 부스트로 한번 가볼게요. 와, 달라요. 지금 힐이거든요. 그때 힘들었더니 와, 지금 앉아서 그냥 쭉쭉 벗고 가고 있습니다. 와, 다르네요. 대박이다. 숨이 차려다가 딱 어느 정도에서 멈춰져요. 저번 주에는 이 트레일이 50분 걸렸어요. 당연히 이제 쉬면서 오긴 했는데. 네, 그러면 그 다음 장소로 오늘 계속 한번 타보겠습니다. 먼저 턴이로. 이게 사이드 보는데 내려올 때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? 와, 여기도 아주 아름답습니다. 오, 나이스. 저런 건 처음 타보는데? 지금 제가 라인을 엉망진창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, that was close. 지금 제가 마른다는 조차가 그만큼 숨이 들이찬다는 것 같아요. 네. 조금 한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. 와, 저 스키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요일인데 사람이 많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. 와, 그냥 엉망진창으로 가는 것 같아. 와, 저 발라갈, 발꿈치 나갈 뻔 했다, 진짜. 완전 재밌는데? 왜 루프로 나는가? 컨트롤이.
하필로 내려오고 싶은데 솔직히. 갑자기 이러네. 갑자기 테크니컬해지네. 와, 잘못하면 빵꾸 바르겠네. 와, 많이 자랐네 풀들도. 와이. 야, 다시 와도 무서운데 이거? 저기서 점프를 해야 돼 거의. 아직 저 실력은 아닌 것 같다. 여기서 그 필이 나오는데 갈 수 있을까요? 가보고는 싶은데 한번. 어느 정도 운동도 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 필요할 때 뒤에서 어느 정도, 아주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해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내가 페달해야 된다는 느낌도 강합니다. 그래서 이 바이크가 그냥 버튼을 누르면 가는 바이크가 아닙니다.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탈 수 있는 바이크입니다.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냥 뒤에서 빠바바박 해줍니다. 지금 기아가 좀 잘못 나는 게 있었는데, 뭔가 내셔널파크라서 그런지 진짜 멋있긴 멋있네. 이런 락 같은 경우 그냥 밀어줘. 그냥 만약에 저거 아니었으면 저는 저기서 섰겠죠. 그냥. 와, 아, 딱 이거 SL. 아, 지금 딱 12시입니다 11시 58분. 아, 5시간 반 정도. 그리고 한 30분 정도는 한 뭐 5분 이렇게 쉬어서. 근데 지금 배터리가 두 단계 남았습니다. 아주 재밌게 탔는데도 두 단계가 남았다는 거죠. 근데 제가 아직 탄 지가 오래 안 돼서, 만약에 잘 타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 배터리의 용량이 또 작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초보가 타기에도 너무 좋았고, 그 다음에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그 크랭크앤스프라켓 여러분들 팀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러면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쉬운 거는 앞에 34 박스. 예, 조금 스티프한 느낌이 들었어요. 왜 이 바이크, 왜 이 마운틴 바이크를 타신 줄 알겠어요. 같은 시간에 재미도 있고 운동도 되고, 어필해서 살짝 부스트를 주는데, 그래도 열심히 패드를 하셔야 됩니다.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이 SL 모델은 조금
이제 그냥 리보 모델보다 조금 가볍습니다. 그래서 그냥 스텀점퍼 타는 느낌입니다. 진짜 무거운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, 와 진짜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또 타고 싶고 또 다른 트레일을 가서 한번 재밌게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입니다.